강원도 내에서 겨울철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피해 규모도 대형화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해안 유일의 대학 실습 선박인 강원도립대 탐양호가 예산 절감 등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3년 후 매각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새해를 맞아 강원도 각 시군의 주요 정책들을 알아봅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일자리 경제도시를 표방하는 관광도시 강릉을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 뉴스입니다. 최근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겨울 산불 피해 규모도 봄, 가을철 못지않게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분간 눈비 소식도 없어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커져 산림당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보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등 성의를 따라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새해 첫날 발생한 산불로 양양 지역 산림 20만 제곱미터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앞서 삼척에서도 산불이 발생하는 등 겨울철로 접어든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강원 지역에서만 17건의 산불이 났습니다. 1년 전과 발생 건수는 비슷하지만 피해 규모는 무려 33배나 증가했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건조특보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봄, 가을철 못지않게 산불이 크게 번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당분간 눈비 소식이 없어 대형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비나 눈 소식이 없기 때문에 계속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겠습니다. 또한 주말에 비나 눈 소식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그 가능성이 대해서는 아주 낮기 때문에. 산불 재난 경보도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되면서 산림당국도 겨울철 대형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문을 열었던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 상황실을 한 달 정도 앞당겨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2명씩 3개조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24시간 비상연락체제가 유지되도록 특수진화대와 예방진화대원 등 400여 명을 미리 뽑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달 14일부터 산불 취약 지역에 배치돼 산불 예방 활동에 나서고 산불 발생 시 진화 작업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 CCTV와 드론 등을 이용해 산불을 감시하는 등 겨울철 대형 산불 예방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동해안 유일의 대학 실습 선박인 강원도립대 탐양호가 예산 절감 등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3년 후 매각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항해사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없게 되고 특수학과라는 상징성도 잃게 돼 지역사회 반발이 예상됩니다. 정명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년 5월 취항한 653톤급 강선 탐양호입니다. 동해안 유일의 실습선으로 강원 도립대학 소속 학생과 교수 등이 연근의 승선과 어업, 정박 실습 등에 활용해왔습니다. 강릉 원주대와 경동대도 함께 쓰며 활용 가치를 높여왔지만 도립대는 탐양호를 2022년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 실습선 매각은 예산 절감 등 대학 구조 조정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매각이 현실화되면 강원도에서는 승선 실습이 필수인 항해사나 기관사 등 전문 인력을 배출할 수 없게 됩니다. 지역별로 채용하는 해경과 해양수산 분야 공무원 등 공직 진출에 대한 우위 선점도 다른 지역에 뺏기게 될 우려가 높습니다. 해양경찰이라든가 뭐 이런 배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분야에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북한 수산대학과 교류 가능성이 있고 위탁 교육도 어려운 만큼 매각을 재검토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강원도가 어렵지만은 실습선 폐지나 그러한 그 사업 중단의 부분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재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강원 도립대 전신인 수산고부터 이어진 실습선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지역사회까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향후 반발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어촌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안인 석탄화력발전소의 토지 수용을 위한 안건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상정됐습니다. 국토부 중토위는 오는 10일 오후 2시 반 회의실에서 어촌계 측 2명과 사업시행자 측 2명, 국토부 중토위의 수용감정평가사 2명이 각자 의견을 낸 뒤 구술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심리를 통해 안건이 수용되거나 다음 달로 미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19년 새해를 맞아 동해안 각 시군의 주요 정책들을 짚어보는 신년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일자리 경제도시를 표방하는 관광도시 강릉을 짚어봅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릉시의 새해 목표는 일자리 경제입니다. 서민과 청년, 노인, 장애인 등의 공공분야 일자리를 우선 늘려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제공합니다. 곤두박질 치고 있는 체감 경기를 몸소 겪는 전통시장과 중소상공인 등을 위해 경영자금 등 활성화 예산 115억 원을 지원합니다.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에만 전체 예산의 4.6%, 382억 원이 투입됩니다. 기존 산업단지도 새로운 공모사업을 통해서 약 한 200억 이상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리모델링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 공산업단지에 활기를 불어넣어 기업 유치에 알맞은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도 병행될 예정입니다. 새해 예산 9,454억 원 가운데 35.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남북권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에 16억 원, 노인기초연금 830억 원 등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맞춰 제대로 된 집행이 중요해졌습니다. 실제로 그 많은 복지 예산들이 잘 쓰여지는가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특히나 이제 강릉 특성에 맞는 복지 정책들이 좀 세워져서 30만 인구를 향해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시책도 추진됩니다. 농촌 정주 기반 확충에 51억 원을 비롯해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52억 원이 책정됐고 매력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1년 전보다 3억 늘린 6억 5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지난 연말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올 한 해는 꾸준한 제도 점검과 안전의식 고취 작업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을 거듭하면서 외식 물가도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춘천의 일부 닭갈비와 막국수 업소들이 이미 올해 연초부터 가격을 인상했고 다른 업소들도 가격 인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의 대형 닭갈비 식당입니다. 새들어 닭갈비 가격을 1인분에 11,000원에서 12,000원으로 1,000원 인상했습니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을 거듭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렸습니다. 고객들한테 너무 부담이고 저희 또한 또 고객들 눈치를 또 봐야 되고 그렇다고 또 안 올릴 수는 없고 지금 최대한 적정선에서 올렸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닭갈비 식당은 지난해 닭갈비 가격을 11,000원에서 12,000원으로 막국수 가격을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지난해 가격을 올린 닭갈비 막국수 식당들도 추가 인상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에다 인건비 상승까지 이중고를 겪으면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업소도 늘고 있습니다. 12시간 일하고 지금 7만 원 받는데 이거 그럼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죠. 그것도 6만 원에서도 만 원 올려준 건데 뭐 지금. 닭갈비 막국수협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가격 인상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우리 외식업뿐만 아니라 영세자영업자들이 지역경제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좀 정책을 세워줬으면 합니다. 닭갈비와 막국수 가격 인상 여파가 다른 외식업체들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외식비도 순차적으로 인상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일입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에 올해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 지 3일 만에 천여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강원도는 이달 2일부터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에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 지 3일 만에 올해 모집 인원 3,156명의 32%인 1,023명이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심공제는 매달 근로자와 기업주가 각각 15만 원, 도와 시군이 20만 원을 부담해 월 50만 원씩 5년 동안 적립하며 만기 시 3천만 원 안팎의 적립금을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속초시가 지역 경관을 훼손하는 난개발을 막기 위한 도시개발계획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김철수 속초시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도시계획 조례안이 담긴 건축물 층수 25층 규제는 지금의 부동산 경기 침체와 도시경관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FA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